안녕하십니까. 정과장의 시사 대한중앙입니다. 배우 김선호 씨가 낙태를 강요했다라는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광고가 굉장히 많이 계약되어 있는데 광고 위약금이 엄청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고에서 위약금을 물게 되느냐,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이 김선호 씨가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위약금 소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품위유지의 의무 이런 것들을 보통은 광고 계약서에 넣어놓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뭐 사생활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위약금을 인정하느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위약금 문제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태 강요라는 것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형법상의 낙태 강요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태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낙태죄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지금은 폐지되어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태죄가 처벌이 되지 않죠.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종용했다라고 한다면 낙태 교사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뭐 낙태를 할 때 뭐 비용을 대준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낙태 방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낙태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낙태죄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강요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강요와 형법에서 얘기하는 강요죄가 다른 겁니다. 이 강요죄라는 건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그때 강요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폭행이 있었냐 협박이 있었냐 이걸 봐야 됩니다. 만약에 뭐 때려서 억지로 낙태를 하도록 했다, 또는 억지로 끌고 가서 낙태를 하게 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폭행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죠. 또는 협박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가 낙태를 하지 않으면 뭐 영상을 유포하겠다 라든가, 아니면 낙태를 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때리겠다, 뭐 이런 협박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도 협박이 될 수는 있어요. 낙태를 하지 않으면 내 위약금을 너에게 다 청구하겠다, 너한테 다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떠한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내가 9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것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선호 씨가 법적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범죄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위약금 소송에 있어서는 어쩌면 김선호 씨 측에도 어느 정도 항변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